안녕하세요. 빛나는 아침, 한 줌 햇빛입니다. 오늘은 택배 포장 선반을 가릴 가리개에 백합을 그려볼 거예요. 빛나는 아침 해가 뜰 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감동적인 이사야서 35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다소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릴 땐 평소 그리는 책상이 아닌 더 넓은 테이블에 펼치고 그림을 그려요. 이제 제가 50견에 시달리게 되어서 앉아서 그리는 것보다 서서 그리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는 구절이 너무 신나서 아침 햇살이 농 익어지기 전에 백합을 그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실 오늘은 아침부터 무척 바쁜 하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마침 그리면서 기도드리고 또 마음을 단단히 하여 마음을 지키기에 너무 좋을 백합이라 감사했어요. 지금 펼쳐놓은 천은 아가들 손수건 만들 때 쓰는 아사라는 면이에요. 제 동생이 막기로 사다 놓았다가 제게 토스를 한 대용량 천이에요. 손수건에 쓰는 천이니만큼 엄청 얇은데 그럼에도 쓱쓱 붓이 가는 대로 색과 형태가 먹어주는 참 착한 천이랍니다. 심지어 아무렇게나 막 세탁해도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구김, 롤로 도착한 대폭의 천으로 제가 엄청 많은 발란스와 앞치마를 만들어 두었어요. 언제 다 그릴지는 미지수랍니다. 민트색과 베이비 핑크, 심지어 색도 두 가지나 되거든요. 암튼 오늘은 무지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의 백합을 그리고 있어요. 빼베오 염색 물감을 쓰고 있고요. 백합꽃잎을 더 두껍게 그리고 싶어서
조소니아 아크릴 물감, 티타늄 화이트로 위에 두껍게 덧칠도 해주었어요. 이건 공간 가리개용이라 너무 높은 수준의 작품이면 좀 아까우니까 빨리 슥슥 대충 그려주었어요. 다만 열심히 그렸답니다. 자, 백합꽃이 봉우리 포함 다섯 송이 그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해가 중천에 뜨려고 준비하고 직원님들 출근 시간도 다가와서 세밀한 나머지 점검들, 즉 음영 및 꽃술의 디테일들은 슥슥 하지만 그래도 열심 오늘 백합의 꽃술은 주황색으로 찍었답니다. 40살이 넘으면 인생이 요트 내부의 식탁방처럼 고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선 40살이 넘은 후에도 바쁘고 더 바쁜 데다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또 일찍이 일어나 늦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어 한탄하고 주저앉은 즈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도 그 호사스러운 고요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정말이지 더 크고 높은 풍랑 속 한가운데로 던져진 듯 한 고비 뒤에 한 고비, 한 허들 뒤에 다른 허들을 내내 뛰어넘는 것 같은 박진감. 그런 중에 성경 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저는 지독한 심판의 메시지인 이사야서 34장까지를 건너와 오늘 아침 드디어 35장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를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제 아침 볕에 말려진 그림과 말씀을 걸었어요. 이번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어서 식당 매장 입구에 택배 포장 선반을 만들었어요. 큰 홀 입구라 약간 거슬렸는데 이 말씀으로 싹 가려주게 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호화스러운 고요 대신 제가 얻은 건 오늘 그린 백합 같은 깨끗한 평온이에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려요. 샬롬.